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네, 20분 동안 제가 집중적인 또 공부를 시켜드리는 시간 공부합시다. 네, 코너입니다. 런앤런은 모든 코너에 공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 시간을 좀 집중해 주셔야 네, 많은 정보, 많은 매매 방법들을 습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도 기법 강의입니다. 네, 이번 주도 기법 강의인데 제가 이제 단기 기법을 그동안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중장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편하게 큰 수익을 누리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나는 단타만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도움은 되실 겁니다.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특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모든 강의는 많이 보실수록 좋아요. 많이 보시고 그 강의의 원리를 파악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할수 있을지까지 생각을 연결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 기법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제는 대시세 포착하기입니다. 여기서의 대는 무슨 대겠어요? 당연히 네, 클 때입니다. 클 때. 그럼 큰 시세를 잡겠다라는 거죠. 큰 시세 50%, 100% 이 정도의 수익. 그렇게 수익을 내려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좀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볼까요? 반드시. 실적, 그죠? 실적을 반드시 체크할 거고, 여기서는 현금 흐름을 볼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대시세 포착하기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시세 포착이란 뭘까부터 한번 볼게요. 자, 비교적 장기간, 6개월에서 2년 동안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면서 큰 시세 50에서 200%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은 이 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좀 짧아요. 6개월에서 2년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장기라고 하면 10년 정도를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6개월에서 2년 이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기가 이제 짧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매매법에서는 이제 6개월에서 2년 동안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면서 큰 시세를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은 주가의 장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겠어요? 네, 꾸준한 성장을 보이는 종목, 그리고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을 사야겠죠? 이런 기업을 매수해서 장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네, 보유하는 매매 전략이 바로 이 대시세 포착 매매법입니다. 자,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매수하고요. 네, 잦은 매매로 인한 시간적, 기타 비용 부담을 없애고요.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입니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하면 어때요? 정신없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 비용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분석을 딱 빠삭하게 하고 매수해서 6개월, 1년, 2년 가져가면서 50%, 100%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누리고 계시 싶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매매라는 거죠. 다만 초기 분석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꼭볼 것만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초기 분석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매수하고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보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보유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여기 보시는 세 가지가 일단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네, 기업의 뭐 실적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 기업의 뭐 재무제표, 부채 비율, 뭐 유보율, 영업이익,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수치들, 이거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 분석이고,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 강의 제가 엄청나게 많이 드렸죠? 저항선을 뭐 돌파했냐, 뭐 낙폭이 크냐, 뭐 지금 바닥이 좀 지지가 되고 있냐, 이런 부분들. 차트가 기술적 분석이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장기 보유. 이건 대시세 포착하기. 큰 시세를 누리려면 뭐한 달, 두달 이렇게 보유해서는 안 되고요. 긴 기간, 6개월, 1년 이 정도를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실적 개선 종목을 기술적 부담이 적은 위치에서 공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두 개죠. 네, 실적 개선 종목.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적 부담이 적은. 그 말은 뭐예요? 차트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좀 많이 밀려 있다가 바닥에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는 강의. 저는 이제 성향이 좀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작은 돈을 벌더라도 크게 잃지 않고 쌓아가는 게 결국은
계좌 수익을 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마라톤에 좀 많이 비유를 해요. 네, 끝까지 완주를 해야 내가 끝에서 계좌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가 매매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웬만하면 좀 기술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방법들을 많이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런 거죠. 대충 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분석을 잘해서 뭐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에 매수했으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제대로 한번 매수해서 쫙 끌어올렸을 때 매도 한번 하겠다. 근데 요게 이제 대시세 포착 매매법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서론은 다 됐고요.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매수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대시세 포착 매매 조건입니다.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네, 기본적 분석입니다. 기본적 분석 내용, 요거는 메모를 좀 해두셔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만 제가 뽑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최근 3년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돼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이요? 네, 3년간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은 네, 못해요. 그건 못해요. 네, 상장한 지 최소한 3년 이상은 된 종목이어야 되겠죠. 최근 3개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을 보여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밑줄까지 쳐놨습니다. 왜?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최근 3년 플러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라는 것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냐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사를 통해서 돈을 못 벌고 있냐? 네, 이 부분이에요. 내가 자동차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예요. 현대차면 자동차를 팔겠죠. 자동차를 팔아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거기서 남는 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기타 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정상적이죠. 이게 마이너스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매출을 못 냈거나 매출을 내긴 냈지만 비용이 너무 커서 적자가 났거나 요럴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최근 3년간 뭐라고요? 네, 어찌되었던 간에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 1년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요. 네, 플러스를 반드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요 밑에 내용도 볼게요. 부채 비중은 네, 200% 이하입니다. 부채 비율이죠. 비율. 네, 부채 비율이 200% 이하여야 됩니다. 일단 안정성을 두기 위해서 들어간 조건이에요. 부채 비율 200% 이하 및 밑이니까 5R이 아니에요. 엔드입니다. 플러스예요. 같이 만족시켜야 돼요. 부채 비율이 200% 이하 그리고 유보율은 1000% 이상. 유보율이라는 게 뭐예요? 네, 회사 자체적으로 세이브를 모아놓은 돈 그겁니다. 현금이 많은, 그러니까 현금이 꼭 아니더라도 자산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많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네, 이런 기업들을 본다는 거고요. 맨 밑에는 중요하진 않은데요. 시가배당률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시가배당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이익의 많은 부분을 이제 주주에게 환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배당률이 높을수록 긍정적인데 네,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높을수록 긍정적인데 필수 요건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줄 빼고 이 세 개는 필수 요건이에요.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3년간 우상향, 영업활동 현금흐름 최근 3년 플러스 유지, 부채비중 200% 이하 및 유보율 1000% 이상. 이건 필수고요. 이건 필수고 이 마지막은 필수 요건은 아닌데 높을수록 좋아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현금흐름의 3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뭡니까? 네, 기업이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 주요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 및 유출 이겁니다. 한마디로 장사에서 버는 돈 그게 바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이게 당연히 플러스여야 되겠죠. 마이너스면 네, 뭐 뭔가 이제 이상이 있는 거죠. 플러스를 유지해야 되고요. 투자활동 현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산 및 영업에 사용되는 유형 자산 등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현금의 유출일. 쉽게 말해서 투자입니다. 아까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공장을 막 세워요. 그럼 공장 짓는데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인 건 정상인 겁니다. 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해야 성장을 하죠. 그죠?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으로는 보통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고요.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볼게요.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유입 및 유출입니다. 결국은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많이 조달하게 되면 그만큼 빚을 많이 지는 거니까 이 재무활동 현금흐름도 보통은 마이너스를 찍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 재무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가 일단 이상적이에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최소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어쨌든 플러스여야 된다. 지금 이 매매에서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래요. 기업의 상태인데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다 플러스면 자금조달과 구조조정이 병행되는 기업. 이상적인 건 뭐라고 했어요?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마이너스, 재무활동 마이너스. 그럼 이익창출과 부채 상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활발한 기업. 네, 이상적인 형태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것들. 일단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면 투자나 재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웬만해선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설명이 다 안 좋잖아요. 자산 매각 및 외부 자금 조달로 버티는 기업. 이게 좋아요? 안 좋죠? 외부 자금 조달로 설비를 확장하는 신규 설립 기업. 이건 이제 안 좋은 건 아닌데 훗날에 성장을 할지 말지 모르는 거죠. 자산 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부실 기업. 최악이죠. 그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최소한 플러스를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 매매, 대시세 포착하기에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반드시 플러스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적 분석 요건은 아까 살펴봤고요. 네, 기술적 분석 요건입니다. 이것도 필수 조건이죠. 네, 최근 3년간 저점 대비 주가 상승률이 100% 이하, 그러니까 2배 이하로 올라야 돼요. 만 원짜리인데 3년간 2만 천 원까지 올랐으면 그 벌입니다. 만 원짜리인데 3년간 만 5천 원까지 올랐으면 2배까지 올라간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해도 돼요. 이따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뭐 지금 당장 어려워도 관계없어요. 월봉상 양봉 3개가 발생하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됩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네, 일봉 아니고요. 주봉 아니에요. 월봉. 월봉상 양봉이 3개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달 동안 주가가 어쨌든 올라가는 추세여야 된다는 거고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되고요. 주봉상 종가 기준 20주 이평선 이탈 시 매도입니다. 이게 이제 일봉이면 20일 이평선, 뭐 주봉이면 20주 이평선, 월봉이면 25일 이평선이 될 건데 매수한 다음에 주봉상 종가 기준 20주 이평선 이탈 시 매도예요. 이게 기술적 분석이고 요 내용이 지금 당장 딱 안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네, 차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매매 사례를 볼 거예요. 네, 세 가지를 볼 거니까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그 재무 제표인데요. 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조건들을 말씀드렸어요?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과 2020년, 2021년을 보면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그 조건에는 들어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부채 비율 200% 이하 및 유보율 1000% 이상입니다. 볼게요. 자, 부채 비율은 여기 보시면 106%, 112%, 200% 이하 들어옵니다. 유보율은 1000%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 이상이어야 되는데 5000%네요. 엄청나게 우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기본적 분석 내용들은 모두 다 충족하네요. 뭐가? 이마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요하다 그랬죠? 영업활동 현금흐름 최근 3년간 플러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딱 봤을 때 마이너스 있어요? 없죠? 네, 마이너스도 없을 뿐더러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속 증가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기본적 분석은 끝났어요. 기본적 분석 끝났으면 그냥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죠. 기술적 분석도 같이 끝나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볼게요. 3년간 주가 상승률 저점 대비 100% 이하여야 됩니다. 100% 이하여야 돼요. 지금 최저가가 97,000원인데 여기 주가가 14만원.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한 50%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100% 이하에 들어오는 거고요. 3월봉상 거래량이 증가해야 됩니다. 3월봉상 거래량이 증가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 월봉 기준 3년간 주가 상승률 저점 대비 100% 이하 3개 월봉상 거래량 증가 추세. 3개 월봉상 거래량 증가 추세. 다 들어맞아요. 이러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고 매도는 언제 하냐? 20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보유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고요. 매수를 한 위치는 여기예요. 여기는 뭐냐? 주봉입니다. 주봉.
네, 월봉, 주봉 두 개 봐요. 여기서 일봉은 없어요. 월봉, 주봉, 월봉, 주봉. 주봉으로 바꿨을 때 여기서 매수가 되고요. 매도는 여기서 매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길죠?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됩니다. 7, 8개월 정도 보유해서 수익률은 한 40%, 4, 50% 정도까지 낼 수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 봤고요. 두 번째 사례 볼게요. SK텔레콤 빠르게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우상향. 보시면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요. 영업이익 계속 늘어납니다. 오케이. 부채 비율 200% 이하와 유보율 1000% 이상. 부채 비율은 98%, 96%, 200% 이하 되고요. 유보율은 네, 어마어마합니다. 5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0% 넘죠? 해당됩니다. 시가배당률 4%대. 네, 배당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필수요건은 아니지만요. 자, 그럼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최근 3년 플러스 유지. 네, 플러스 유지. 만약에 이제 최근치가 없으면 예상치를 봐도 돼요. 예상치 포함해서 플러스를 유지하면 됩니다. 네, 예상치 포함해서 플러스 유지해도 돼요.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꾸준하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3년간 주가 상승률 저점 대비 100% 이하. 지금 최저가가 16만원. 여기 지금 현재가가 24만원이니까 저점 대비 100% 이하로 올랐으니까 해당되고요. 세계 월봉상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여야 돼요. 세계 월봉상 거래량이 증가 추세. 네,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월봉. 월봉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고요. 해당되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한다고요? 20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할 때 매도입니다. 이탈 안 하면 네, 매도 안 해요. 1년이든 2년이든 쭉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는 시점이 여기고요. 지금 20주선이 이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 아직 이탈 안 했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돼요. 언제까지? 이탈할 때까지.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힘들게 분석한 종목인데 빨리 매도하면 아깝잖아요. 그죠? 추세 깨질 때까지 홀딩하고 끝까지 가져가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KMH라는 종목인데요.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우상향. 이제 계속 반복이죠. 매출액 올라가고 영업이익 올라가고 부채 비율 200% 이하와 유보율 1000% 이상. 부채 비율 50%, 80%니까 200% 이하죠. 유보율은 1800%에 2500%니까 네, 1000% 이상 해당됩니다. 자, 볼게요. 영업활동 현금흐름 최근 3년 플러스 유지. 플러스를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매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증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 그러면 차트만 매수 타이밍에 들어오면 오케이, 매수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차트 볼게요. 월봉입니다. 3년간 주가 상승률 저점 대비 100% 이하여야 됩니다. 최저점은 2,000원, 그리고 이 고가는 3,800원이니까 100% 이하예요. 한 90%까지는 그래도 올라왔네요. 100% 이하고 3월봉상 거래량 증가 추세여야 됩니다. 3월봉상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고 매도는 언제? 20주 이평선 종가 기준 이탈 시 매도. 이탈 안 하면 매도 안 합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갈게요. 매수는 여기고요. 쭉쭉쭉 가면서 이건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다가 20주 이평선이 이탈되는 시기는 여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매수가는 어느 정도예요? 대충 한 3, 4천 원 정도에서 매수가 되고요. 매도는 만 원 정도에서 매도가 됐으니까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투자 기간은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대시세 포착하기예요. 뭐 어려운 매매는 아닙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렸으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년 동안 우상향,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유지, 제일 중요한 거고요. 부채 비율 200% 이하, 유보율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3년간 주가 상승률이 100%, 2배 이하여야 되고요. 3월봉상 거래량 증가 추세면 매수. 매수하신 다음에 20주 이평선 종가 이탈 시 매도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보시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 처음부터 또 보고 싶다. 이게 시간 강의상 제가 20분으로 압축했는데 여기 50분짜리 풀 강의 영상이 또 따로 있어요. 그 강의 보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들 볼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 드릴게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지난 강의 내용들, 이 대시세 포착하기의 풀강의 버전들, 그리고 제가 런앤런에서 말했던 모든 강의 내용들 제가 다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양이 많겠죠? 네, 이 많은 강의 내용들 모두 다 가져가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